Видя абсолютно свободният наляво Спас Делев. Сега неубедителна изява, удари 1-0 за ЦСКА. Яни Зико отбелязва петия си гол от началото на сезона. Минутата е 30. Сега възможност за ЦСКА да видим дали ще се стигне до гол. Тай си партия. Да, това е 3-1. Всичко вече е ясно. Там колебания и това е гол. 1-0 за ЦСКА. Яни Зико успява да открие резултата в 26-та минута. Изпълнен от Галчев. Ето виждате още веднъж как бе оставен абсолютно непокрит във вратарското поле през човек топката да стигне
до кръка на до левия крак на Яни Зико, който вкарва деветия си гол в първенството и дава аванс на отбора.신영민 포항의 반격. 자, 직후가 한국 K리그 이제 데뷔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사모아입니다. 먼저 돌아서면서 박성호 모처럼 다시 직후 슛.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직후 정말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한상적인 득점 시도였습니다만 정말 누구나 보더라도 아사모 슈팅이 조금 많았네요. 박성호가 리턴 패스 내줬고 직후가 이것을 키를 넘기는 슈팅인데.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지금 선수 비록 골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케이닝 오늘 데뷔전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던 깊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시세호 물어봤습니다. 헤딩 뒤쪽에 흘렀습니다. 아싸! 아싸! 슛! 다시 한번 치고! 예! 두 번째 슛! 따라내었습니다. 직골! 아사노와 키치치 다시 긴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선수의 직골이 골 문을 벗어나고 말아요. 이 직골가 왼발로 돌 이게 붙여줍니다. 붙여 나오지 않고 자 헤딩 전방에 맞는 공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가 났습니다. 네 역시 최고 아 포인트
자, 뒤로 먼저 헤딩. 자, 뒤로 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점 3점과 승리가 종료되면 포항의 3회 승이 완성되는 겁니다. 절 볼 살려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박인철 좋아요. 김해 직후입니다. 직후 슛. 골키퍼 1위로 합니다. 직후의 첫 번째 슈팅입니다. 네, 괜찮아요. 선수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순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이 직후의 골 레이스는 이제 K리그에서 네 골 아니겠습니까? 네. 뭐랄까요, 박스 근처에서 굉장히 뭐 기동력이 좋은 그런 모습보다는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이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 이제 슈팅 어느 각도에서든 도배에 대해서 체력은 이제 1, 2빈 팀이 전방에 진출하기 때문에 여기 공원에서의 승리는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백기로 넣었습니다. 좋아요. 박기철 크로스 차가 걸렸어요. 자, 박기철의 측면까지 이제 상대를 무너뜨린 패스가 나왔습니다. 황기철 그리고 오무열. 끌어낼 거. 그다음에 또 박기철도 오버를 했기 때문에 수비수가 선생님 빠지면 순간이 생겼어요. 네. 돌려줍니다. 헤딩 직후 크로스입니다. 이마가 앞쪽으로 힘을 수도 알고 그리고 물러나다가 헤딩을 했기 때문에 뒤에 조란이 더 좋았군요. 아, 조란이 뒤에 있었는데 직후에 헤딩이 떴습니다. 훨씬 좋았다. 다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빨리 가야죠. 조란 딱 골로 밀어주고 좋아요 좋아요. 직구 슛 허전합니다. 직구. 아, 그러나 이제 자, 이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직구가 돌아서면서 왼발 찬스를 허전합니다. 당연히 좋았는데. 아, 지금은 조란 선수가 좋은 세세요. 그렇죠. 공격으로 뭐 안 붙여주고 발로 주죠. 그렇죠. 포항의 프리킥 때려줍니다. 아, 흘렸어요. 직후 직후 맨발샷. 자신은 또 한동진 골키퍼 비스였어요. 저거 예. 골을 높게 땄기 때문에 적극 안정적으로 치러 가야 되는데 동료 선수와 부딪히면서 조금 놓치고 말았단 말이죠. 저 보시죠. 예. 지금 뭐 실점이었는데
오랜동안에 골을 맞는데 아사마죠. 아사마 진짜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고 크로스. 자, 팔에 맞은 것 같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치죠. 치고 왼발 슛. 네, 이런 감각이 있어요. 윙롱이 같은 컷이네요. 옆다가 공은 못했지만 네. 그만큼 들어갈 만한 능력이 있었다 할 정도의 감각이 있는 아마셨죠? 기관적인 느낌. 특히나 포항 같은 경우 챔피언스 리그를 왔다 갔다 하고 대충을 떼서 그렇지. 자, 헤딩 깔고 나니까 지키네! 들어갑니다! 저런 거거든요. 슈팅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건드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스트라이크임에 분명합니다. 톡! 턱을 바꿔놓자. 못 맞고 나가는 바람에 득점이 됐습니다. Best number one and nothing less. Lead me to my destiny. I have waited patiently. I have vision, though I believe. I know I can count on me. So stand up for the champions.